한중록은 해경궁이 회가변을 맞은 해부터 70세가 되던 해까지 10여 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써내려간 기록이다. 여기에는 남편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친정집 식구들의 밀어닥친 정치적 참화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. 책의 곳곳에는 60여 년 세월 동안 그녀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억울하고 원통했던 심정들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다. 책의 제목은 한 가지가 아니다. 서른과 한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한중록. 궁궐 여인이 한가롭게 쓴 이야기라는 의미로 한중말록 또는 피눈물을 흘리며 쓴 기록이라는 뜻으로 읍혈록으로 불리기도 한다.